안녕하세요. 오늘은 직무 수행 계획서의 팁을 드리는데, 직무 이해하는 파트 중에 마케팅, 거기다 NCS 기준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 상당히 길어요. 마케팅 전략 기획.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쭉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걸 직무 수행 계획서에 어떻게 또 담아낼 수 있는지 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마케팅 또는 마케팅 전략 기획, 뭐 이런 직무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어떤 걸 써야 되지,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늘 강조하는 게그 해당 직무, 여기 같으면 마케팅이죠. 해당 직무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뭐 NCS, 제가 설명드릴 NCS 자료 기준이 됐던, 아니면 어떤 분야 마케팅 관련된 정보가 됐던, 어떤 일인지를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을 여기다 얹어서 그걸 뭐 면접에 가서 얘기하시던, 또는 뭐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하시던, 심지어는 뭐 자소서 안에 그걸 삽입해야 되겠다고 하시던,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나는 마케팅 전략 기획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 마케팅 팀에 지원하는데, 아니면 마케팅 사업 본부에 지원하는데, 또는 뭐 일반 무슨 마케팅이 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우선 여기 보시면 이 MK 마케팅의 약자입니다. 마케팅 더하기 전략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 이게 합쳐져서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하는 건데, 100% 똑같다고는 할수 없지만, 마케팅 또는 마케팅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직무나 어떤 부서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대동소이하게 이 직무,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직무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제가 설명에 나올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어디 가서, 그게 뭐야? 뭐 STP가 뭐야? 라고 했을 때, STP는 뭐예요? 라고 그 기본적인 암기하고 있어야 될 지식들을 여러분이 계속 쌓아가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마케팅 전략 기획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거는 직무수행계획서의 기본 구조고요. 제 영상, 전편 영상들을 보시면 이 양식이 계속 나오죠. 구조고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직무수행계획서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양식에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사 먹어보자 들어갑니다. 요 마케팅 전략 기획에 대해서 소화를 다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양식이 있다 그러면 요 양식에다가 여러분이 작성을 한 과정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는 양식 작성에 마케팅 전략 기획을 되게 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 집어넣을 거야 해도 웬만한 경험이나 어떤 그 직무수행계획서를 쓴그 경험들이 없으시면 잘안 써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되, 한 방에 끝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차차차 이렇게 적어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직무 정의 보시면, 마케팅 전략 기획이란 하면서 기업과 제품의 경쟁 우위와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목표 수립, 그리고 목표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 실행을 통해서 반응과 결과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이 정의를 뭐 속속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의, 마케팅 전략 기획의 정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요거죠. 밑에. 이게 총 11개인데, 11개의 능력 단위들이 이 정의 안에 함축되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를 알아요, 또는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를 해오고 있어요, 라고는 말은 요 밑에 있는 11개의 능력 단위 각각을 이해하고 해본 적도 있거나 해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마케팅 또는 마케팅 전략 기획팀 가면 이 11개의 업무들 능력 단위를 다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알면 나쁠 건 없는데, 실제 조직의 규모나 어떤 성격이 다르잖아요. 공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뭐 특수한 다양한 기업의 마케팅이라는 기능들은 거의 다 있는데, 대부분이 이 11개 능력 단위들을
한다고는 권장을 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서 축소시켰거나 삭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조직이 커서 내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능력단 11개 중에 쪼개서 나한테 할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케팅 전략기획 보시고, 제가 중요치 않을 것 같다는 건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동영상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도 이제 좀 지루하시니까. 마케팅 전략기획에서 아까 정의는 봤죠? 정의는 확인하시면 되고, 11개의 능력타는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예,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고요. 1번은 신상품 기획이라는 능력이고, 2번은 뭐 신유통 경로 마케팅이라는 거고, 뭐 3번은 전략적 제휴, 뭐쭉 해서 11번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는 이 모든 능력 단위들을 다 설명을 하고 다 이렇게 하실 시간은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은 자료에 들어가셔서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마케팅 전략 기획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신상품 기획이야. 신상품 기획으로 어떤 보직이 났어. 내 지원해야 돼. 상품 기획, 신상품 기획. 그러면 이쪽에 특화시켜서 조금 더 깊게 보시면 되겠죠. 또는 여러분이 신상품 기획 직무에 지원해야 돼라고 하면 그 조직은, 그 회사는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직무로 묶지 않고 신상품 기획이라는 직무로 따로 떼서 사람들을 뽑고 일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회사는 신상품 기획이라는 뭐 팀과 직무는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신상품 기획 팀에 내가 지원한다라고 한다는 소리는 그 회사는 신상품 기획이라는 업무가 팀 단위 정도로 구성해야 할 만큼 일도 많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상품 기획 쪽에 팀이나 직무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예, 여기 1번 능력 단위에 좀 집중해서 뭐 어떤 자료에 제출해야 될 자료나 답변해야 될 상황에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똑같이 2번부터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를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직무가 어떻게 하이어라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능력 단위 1번 신상품 기획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신상품 기획은 뭐 수준 이건 무시하시고요. 신상품 기획은 세 가지의 능력 단위 요소라는 걸돼 있답니다. 1-1, 1-2, 1-3으로 돼 있네요. 신상품 기획을 할수 있다라고 함은 첫 번째,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을 안다. 두 번째,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줄 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상품 출시 전략을 수립할 줄 안다. 즉, 요세 개, 세 개를 할줄 안다는 건 신상품 기획을 할줄 안다는 겁니다. 뭐 해봤어요, 당신? 전 회사에서 뭐 해봤어요? 예, 저는 신발 관련 신상품 기획을 해봤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그 답변 안에는 예, 신규 아이템 발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업을 타당성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신상품 출시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상품 기획이라 하면 요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유통 경로 마케팅 전략적 제휴 등도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제가 영상에 담아내지 못한 능력 단위 요소들이 있는데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댓글 주십시오. 댓글 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출장이 워낙 많아서 다만 최대한 빨리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저 이메일 많이 알고 계시던데 SMILEY2K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네, 이쪽으로 메일 주셔도 돼요. 이거 숫자 Y2K입니다. 제 개인 이메일이니까 이쪽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제가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 안에 신상품 기획이란 능력 단위라고 그랬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신상품 기획 단위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세 가지. 아시겠죠? 요거는 무시하시고,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기억하시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 하지 못하니까 신상품 기획에 대해서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신상품 기획이라 써 있어요.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출시 전략 세운다. 즉 이게 뭐죠? 이거죠, 이거, 이거. 요게 여기에 풀어놓은 겁니다. 당신 신상품 기획할 줄 알아? 그럼 예. 신상품 기획은 뭐 땡땡땡 사 케이스에서 뭐몇 년간 해왔습니다. 또는 네, 신상품 기획은 제가 대학교 전공이 뭐 제품 디자인인데 뭐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봤다 또는 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업 타당이 이게 타당한지 뭐 신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적자가 아닌지 이익이 생기는지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프로세스라든지 방법을 언급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시 전략을 수립할 줄 알아. 어떤 해봤어라는 게 얘기가 나오거나 글에 적혀야지만 이 사람은 신상품 기획을 아는군 이렇게 목이 끄덕끄덕 여진다는 거죠. 이제 되셨죠?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신규 아이템 발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왔어요. 숫자는 무시하십시오. 예? 신규 아이템 발굴 이게 뭐다? 그럼 야 신규 아이템 발굴이 뭐 하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신규 새로운 거 아이템 뭐 제품이나 서비스 발굴 캐내는 거 찾는 거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삐 신규 아이템 발굴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신상품 개발 필요성에 따라서 아이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다. 어떤 고객의 다양한 잠재 니즈들을 수집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신규 아이템 발굴이란 수집된 정보, 수집된 정보와 방향성을 고려해서 신규 아이템 아이디어를 분류할 수 있다.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류된 아이디어를 기준의 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서 장사나 서비스를 한다는 건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제품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으니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아이디어를 수집해 와서 뭐 어떤 한정된 자원이나 중요도나 시급도나 시장성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럼 올해는 뭐 1, 2번을 시작해 보자. 신규 아이템 해보자. 그리고 3, 4번은 내년에 해볼래?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확장할 수 있다. 요네 가지 어떤 그 능력이 뭐다? 신규 아이템 발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아이템을 잘 발굴하는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KSA. 아는 거, 기술, 스킬, 애티튜드. 이게 KSA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보시면 신규 아이템 발굴하기 위해선 아이디어 정보 수집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수집을 해야 하면 채널의 정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식이란 측면은 어떻게 보면 뭐 전공 지식도 될 수도 있고요. 독서도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자격증도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식은 짧게 또는 쉽게 일정 기간 안에 완성이 됩니다. 지식의 완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규 아이템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스킬, 면담이나 인터뷰 기술. 어디에 필요할까요? 신규 아이템. 아까 여기 있었죠? 아이템을 수집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회사라 그러면 아뭐 인터뷰 대상에 물어봐야 될 사람이 뭐 초등학생이냐 그럼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생 부모와 함께 그 아이들을 면담하거나 면접 보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아이스크림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스크림을 직접 사주는 돈을 지불하는 부모님이 더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러면 그 부모님과 어떤 인터뷰를 할수 있는 기술 거기서 어떤 이슈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여기 기술이 되겠죠. 태도, 여러분이 이 신규 아이템 발굴하기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 태도가 있어야 되냐라는 것들입니다. 쭉써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 뭐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활동적인 일인 거죠. 신사 아이템 발굴이. 뭐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잠재 고객들, 한테 뭔가 물어봐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뭐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신상품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다? 신규 아이템 발굴이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 발굴은 어떤 내용인데 KSA, 지식, 기술, 태도들이 필요하다. 배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요겁니다. 이제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붙여놨는데 지식, 기술, 태도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업 타당성 분석하기가 뭐니? 물어봤을 때 여러분, 사업 타당한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러시면 너무 곤란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가 확정된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 시장성을 분석할 수 있다. 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러면 제품 한번 팔아볼까 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시장이죠. 그걸 만드는 보고서화 시킬 수 있는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수 있다. 기술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고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다. 예, 상당히 어떤 재무적인 관점들이 여기는 들어가네요.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사업할 만해 타당해 이 소리입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해? 신규 아이템 수요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판매 계획이나 매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생산 계획이나 시설 투자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거, 타당성 분석 등등이죠. 여기도 똑같이 지식안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경영이나 어떤 재무나 회계나 이쪽이 여기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사업 추진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인력, 뭐 시설, 자재 등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기술은 시장 현황 분석을 기술, 고객 수요, 판매량 예측 기술, 타당성 분석 기술. 유사한데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들이 요구가 됩니다. 어떤 태도냐? 협업의 자세, 수용 자세 등등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뭐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를 한 적도 없어. 나는 대졸 신입이야. 또는 직장 경력이 짧아서 아니면 뭐 다른 직무, 직군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번에 마케팅 쪽을 하게 됐어. 근데 김준성 강사가 하는 말이 뭐 지식 기술 봤더니 너무 어려운 얘기 왜나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이나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에서 꽤 오래라는 게딱두 부자로 되듯이 몇 년이다 하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저 사람은 저 분야 일을 해봤네. 예를 들어 한 5년이라고 전 칠게요. 5년 이상 했는데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조금은 같은 분야에서 이직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난 신입이야. 나는 몰라라고 하면 이걸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이 사회 경험이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다만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내 경쟁자가 중요하잖아요. 신입이지만 지원했는데 내 경쟁자도 신입인데 그 경쟁자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매출 계획 수립한다. 또는 수익성 분석한다. 추정 손익 계산서를 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할수 있는데 나는 그걸 몰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경쟁에서 처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이런 경영 기획 관련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뭐 또는 전략 관련된 이런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여러분 경영 분야 지식이나 핵심 요점 정리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들이 뭔지, STP가 뭔지, 마케팅이 뭔지, 타겟 고객이 뭔지 등등 경영이나 또는 마케팅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흡사 구구단처럼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넘길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상품 출시 전략 수립한다. 신상품 출시 전략 수립한다 그러면 약간 단어의 뜻은 아실 것 같잖아요. 신상품 출시하는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는 건가 아시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아쉽다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필요한지 그 심지어는 지식 기술 쪽에서 전문 용어가 나오면 이게 뭔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볼게요. 신상품 출시 전략 수립이 뭐냐라고 하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해서 상품 컨셉을 결정할 수 있다. 어려워요. 엄청 좀 난이도 없네요. 신상품 마케팅을 위해서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거 안에는 고객을 분석하고 시장을 파악하고 어떤 생산 계획이나 전략 계획이나 어떤 심지어는 브랜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마케팅 전공에서 할수 있는 얘기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기본적인 것들 알고 나와 또 나의 포부를 담아내서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립된 전략에 따라서 유통 경로별 세부 출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요것 또한 이걸 100%다 하면 굿인데 엑셀런트한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이 업무들이 각각 업무들이 업무가 너무 그 상세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마케팅 팀에 들어가서 내가 1, 2년 됐는데 이걸 다할줄 안다. B 회사에서 잘 시키지도 않습니다. 신입들한테는 선배로부터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신상품 추출 전략 수립이 뭐다라는 거를 이제 권장상 이상적인 상황에서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상품 출시 전략 수립하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신상품 기획하는 지식, 마케팅 전략 수립 지식, 고객 요구 조사 지식. 오케이. 그다음에 기술은 고객 조사 기술, 제품 테스트 기술. 자, 여기 보십시오. 제품 테스트가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공기업별로도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사기업에도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있는데 이런 걸다 제품 테스트 기술을 먹는 것 따로 어떤 뭐 전자제품 따로 다 다르잖아요. 이거 다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제품 테스트는 내가 지원하는 조직의 제품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알면 뭐 베스트 몰라도 큰 지장은 없다. 오케이. 태도, 분석적 태도, 적극적 태도, 인내력 등이 필요하다. 그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 안에 신상품 기획이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 제가 설명을 했고 신상품 전략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능력 단위가 있는데 단위 요소가 있는데 1, 2, 3, 요세 가지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제가 어떤 뜻인지,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사항에서 글자가 많아요. 많은데,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신상품, 아까 좀 다시 볼까요? 요 영역입니다. 요쪽 부분. 요 각각에 대해서 지식, 기술, 태도를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마케팅 전략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신규 아이템 발굴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란 제품 수명 주기의 대체 상품 개발에 뭐 이런 것들 어떤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게 여기 쭉 있습니다. 다 읽진 않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찾아보시던 뭐 인터넷을 구글링을 하시던 하셔서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신입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레벨 정도가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우리 팀에서 가끔 하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나요? 뭐 이런 식입니다. 설문조사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 어떤 기법을 주로 쓰는데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카페, 대형 카페, 스땡땡땡 브랜드에서 이런 기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답변을 할수 있어야지만, 아, 이 사람이 고객 만족 설문조사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어떤 설문조사의 어떤 툴이나 어떤 통계를 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면접을 보는 면접관 또는 기존 그 직무에 담당, 그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아, 이 친구 뽑아 놓으면 이 친구를 채용하면 우리 팀에서 발생되는 어떤 통계를 돌리는 일을 이 친구가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뭐 만족도 어물어물 해버리시거나 잘 표현 직무 수행 계획 잘안 쓰시면 이제 그죠? 여러분이 눈에 띄지 않을 거다. 구체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고 혹시 단어 중에 이해가 안 돼,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저한테 댓글을 주세요. 직접 자 보면. 관련 자료 서류 다 NCS에 있던 거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시장 동향 분석. 이 시장 동향이라 하면 거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조직에 그 조직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죠. 뭐 아이스크림 시장이 됐든 먹는 시장이든 아니면 사회 인프라 시장이든 어떤 철강 시장이든 등등 전기든 시장 동향 분석을 본다. 이건 주로 여러분이 이 시장 동향을 다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국가 상하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들도 있고요.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많습니다. 경제 지표, 뭐 경쟁사 동향 보고서 등등이다. 이 경쟁사 동향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없는 동향 보고서를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작하라 그러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거나 또는 유료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이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 또는 신상품 아이템 개발 이런 직무나 이런 걸 수행하면 이런 서류 자료들과 익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도구는 컴퓨터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워드 프로세서, 한글, 엑셀, 뭐 프린터 통계 프로그램 여기 있네요. 통계 프로그램도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라고 어필을 하면 뭐 플러스가 되겠죠. 평가 시 고려 사항도 제가 하나 참고로 붙여놨는데 이 평가 시 고려 사항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를 잘 한다라는 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를 잘 이해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마케팅 전략 기획 안에 어떤 신상품 개발, 아이템 개발 안에 뭐 안에 뭐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하이어라키가. 이 하이어라키 안에서의 구체적인 그 각각의 설명들이 NCS 자료에 쭉 가이드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NCS에 나와 있는 그 직무,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가 됐던 인사 기획 직무가 됐던 이런 직무들을 쭉 설명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 난 나의 현재 수준과 거기 써 있는 직무 내용들이 너무 갭이 커, 내가 너무 부족해 이렇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상적인 기준과 가이드를 설정해 놓은 거고 그 가이드 기준에 맞춰서 나의 현재가 뭐 상중하라 그러면 중일 수도 있고 하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보고 내가 하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공부를 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이 가이드를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고 이제 성장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경력이 되거나 어떤 뭐 나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중간관리자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또는 직군을 옮기는 거죠. 어떤 비사무직군에서 뭐 사무직군을 옮긴다거나 뭐 아니면 총무를 계속 하셨다가 갑자기 마케팅 쪽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이때는 사회에서 보기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 직무를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통계 관련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따신다든지 기술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뭐 하여튼 직무 수행 계획서가 좀 알차게 들어가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오늘 하신 거는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라 그랬고요. 이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이 직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11개의 능력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예, 여기 밑에 마케팅 성과 관리 파악까지. 그리고 오늘 저는 다할수 없으니까 1번 신상품 기획만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신상품 기획을 잘할수 있다라는 건요 3개 능력 단위 요소. 신규 아이템 발굴할 수 있는 거, 타당성 분석할 수 있는 거, 출시 전략, 상품 출시 전략을 할수 있는 전략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신상품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품 능력할 수 있는 기획이 있다라고 함은 예,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 11개 중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더니 마케팅 팀이나 마케팅 전략 기획 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신상품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마케팅 뭐 성과 파악 관리까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100% 다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차도 있겠지만 그 기업 조직에서 할당하는 업무들 있죠. 개인 1인한테 이 능력단위 11개를 다 해라라는 조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쪼개서 11명한테 각각 너는 신상품 기획, 너는 뭐 유통 경력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상품 기획 안에 또 여러 명을 투입시켜서 서로 신상품 기획 안에서 너는 신규 아이템 발굴해. 너는 타당성 분석해.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업마다 다르다. 다만, 아는 게 힘이듯이 알면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직무 수행 계획서 양식, 기본 양식인데, 이 기본 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뭐 기본 틀에 여러분이 이해하신 이 모든 그 각각의 능력단 요소, 뭐 기술, 뭐 태도, KSA에 맞춰서 한번 쫙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과 한번 합친 다음에 그 중에 발췌하셔서 이 기관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 목표 및 추진 계획, 그리고 포부 같은 것들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게 직무는 다 이해했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 나란, 나와 더하기에서 문서로 써내는, 직무 수행 계획서라는 걸 써내는 게 조금은 창작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계속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다가 힘드시면 또 누구한테 코칭도 받으시고 이러십시오. 그러시면서 하나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댓글이나 저한테 개인 이메일을 주셔서 이 첨삭 코칭 서비스를 안 합니까라고 해서 전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크몽에다가 하나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자문 서비스나 첨삭, 직무 수행서 계획서 관련된 첨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 제가 댓글에다가 그 설명에다가 올려놓으실 테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소수의 분들 접수를 받아서 또 한번 제가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줌으로 서로 회의를 해가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전략 기획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마케팅이라는 영역 하나만 가지고도 전공이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식도 방대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 그 어떤 직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짧게 이 마케팅 전략 기획 직무를 내가 다 파악하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한번 그래도 마케팅 전략 기획이란 직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이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하실 때저 첨삭 지도를 좀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크몽에서 신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그 서비스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직무 또 선정을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